부인 등 안희정 측 증인들 김지은 이미지 왜곡시켜.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 씨 측이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와 전현직 비서 등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반박했다. 안 전 지사 측이 김 씨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김지은 이미지 메이킹에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. 김 씨를 돕고 있는 전국성 폭력상담소 협의회는 13일 재판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측 증인 7명 모두 김 씨를 거짓말하는 사람, 안희정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몰고 갔다며 피해자에 대한 비방을 중단하라고 밝혔다. 전성엽은 김 씨가 귀여운 척 홍조를 띄고 남자 이야기를 했다는 등 가상의 김 씨 만들기 프로젝트를 했다며 증언을 미리 예고하고 자극적인 단어를 선택하는 등의 수법은 위기에 처한 정치인이 전형적으로 하는 수사라고 주장했다. 전성엽은 김 씨가 부부 침실에 새벽에 침입해 깜짝 놀랐다는 이른바 상하원 리조트 사건에 대한 민 씨의 증언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. 전성엽은 민 씨가 상하원 사건 이후에도 김 씨에게 홍삼을 보내고 스스럼 없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. 상하원 사건 뒤인 지난해 12월까지도 김 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. 이어 평소에도 김 씨를 의심했다면 위와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고 반박했다.